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정말로 짜증이 나는구만. 아니, 좀 음악 나오고 대기하면 돼 있을 때 11시에 딱 약속이나 한 것 마냥 다들 들어와가지고 좀 기다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예? 안 그래요? 발성 보기는 괜찮네, 위치가. 좋아, 좋아. 그래, 건조야. 그래. 너 어디 사니? 너 어디 사는데 그렇게 선물을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청라까지 이렇게 차 타고 넘어왔냐? 하남에서 차 타고 왔어? 곤조야, 그거 할 짓거리 없냐? 아니, 야, 선물 너무 고맙게 진짜 잘 받았어. 야, 근데 야, 진짜 너 정말 사람을 네가 나를 좀 나쁘게 만드는 거야. 이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 못 나간다고. 근데 귀엽고 와갖고 랄프한테 선물을 주고 갔어. 근데 사실 팬이 여기까지 왔으면 나도 좀 내려가서 얼굴도 좀 보고 그래 곤조 왔냐? 그래. 야, 고맙다. 잘 먹을게. 야, 진짜 고맙다. 그래. 어디서 왔니?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한 10분 정도 스몰 토크 조지고 뭐 담배라도 한 대 같이 피고 그러고 그래. 고맙다, 야. 조심히 들어가고. 뭔데 뭐 여기까지 왔어. 뭐 그 정도 스몰 토크 딱 조지고 딱 보내면 되는데 내가 저기 뭐야 너무 피곤해 갖고 안 내려갔어. 너 뭐 그런 거 있냐? 보니까 항상 밖에서 방송 본다고 나한테 저기 뭐야 뭐 전자녀로 얘기 많이 하던디. 아, 우리 빵옥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 항상 어디 밖에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래. 아유. 야, 근데 저 뭐 그 뭐라 그러지? 역맛살? 역맛살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역맛살? 엄청 돌아다니는 것 같네. 야, 그 차 키로수 더럽게 올라갈 텐데. 자동차 타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한다는데 여자친구 없냐 너? 내가 그래가지고 사인을 해줬어. 어떻게 사인해줬냐면은 여자친구 있는데 지금 너 그렇게 여자친구 뭐라고 안 하냐? 내 사인 해줬는데 어떻게 해줬냐면은 이렇게 해줬어. 이게 내 사인이거든? 근데 좀 뭔가 이걸로 하니까 잘 안 산다 느낌이. 사인이 진짜 느낌이 안 산다 이걸로 하니까. 아, 이거 연필로 하면 좀 펜으로 하면 잘하는데. 아니, 됐어.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내가 형도 좀 살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그 밖에 그만 싸댕겨, 그만 싸댕겨라, 조심히 들어가라 이렇게 해갖고 사인을 보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인 이쁘지? 내가 엄청 사인 진짜 그 개발 많이 했어. 그리고 이제 여자 팬한테 사인해 줄 때면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나 저번에도 휴방할 적에 나 휴방했을 때 바이크 타고 하루 나갔다 왔다 그랬잖아. 그 새벽에 이제 라이더 카페 저기 뭐야 갔었거든. 거기 저 용인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진짜 항시 남자들만 뒤지게 와. 사진을 어디 카페 가잖아. 그럼 진짜 5명 이상은 저 찍는 것 같아. 와가지고 고태형님 아니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너무 팬인데 어제도 영상 봤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사진 찍고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뭐 마실 거라도 하나 드실래요? 아이 됐어요, 됐어요, 됐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사진을 다 찍어. 카페에 가만 앉아 있으면은. 근데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여자가 와가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명도 없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인을 해주면은 여자한테 가끔 정말 정말 어디 뭐 다른 지역 가서 야방을 해. 근데 그때 알아보는 여자 팬이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야방을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온 거야. 방구석에서 방송만 보다가 그 여자 팬도. 그러면 이제 사인이 좀 바뀌어. 여자한테 할 때는. 그 끝에다가 핫듀. 핫듀. 여기 끝에다 이 핫듀를 딱 달아줘. 엣지 있게. 이 진짜 사인은 엣지가 중요해. 그리고 행복하세요. 혹은 건강하세요. 아 오빠 뭐예요 사인 이게.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여자한테 해주는 그거지. 남친구 있어? 없는데요? 아 그래? 그럼 이제 여기 끝에다가 010 이렇게 딱 이제 쓰는데. 아니 아니 그건 됐어요. 그래 그래 들어가 하고 그렇게 하지. 바이크 구경 좀 했어? 시트가 너무 더러워서 물티슈로 한 번에 닦아놨다고? 진짜 가지가지한다 곤조야. 너 정말 가지가지한다. 야 그 기름값도 많이 드는데 그거 밖에 계속 그렇게 싸돌아댕기면은 현타 안 오냐? 모르겠다. 난 차가 있어 본 적이 없어갖고. 차 운전할 줄 아는데 차가 있어 본 적은 없어갖고. 야, 할 게 없어도 집에서 뭐 게임을 하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사람을 좀 사겨. 그것도 괜찮아. 나는 나인 거 숨기고 어디 뭐 이렇게 하는 게임 디스코드가 요즘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디스코드 이제 뭐 대화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 더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항상 들어가면 그래요. 이수근 아저씨마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 있나요? 아, 네네. 아, 저 지금 들어갈게요. 아이디 지금 디코이 써놨거든요. 예, 친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그럼 딱 근데 희한하게 또 알아봐. 방송, 혹시 방송하시는 분 아니세요? 예, 방송하시는 분 아니세요? 물어봐. 아니요. 저 방송 안 하는데. 아니, 왜요? 아니, 뭔가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이러는 거야. 별 말을 안 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아무튼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 거 괜찮아. 인터넷에서 사람 사귀는 거. 요즘 뭐 이렇게 뭐 흉도 아니야. 예전에야 뭐 인터넷에서 사람 사귀고 뭐 한다 그러면 약간 병진제끼 소리도. 찐다 아니십니까? 너 뒤질래? 옥지야. 너 한번 뒤져 볼래? 으더 터질래? 저 맞을래? 조인트 까일래? 싸거지 없는 놈의 새끼가 어따 대고 찐따래. 나 조찐따야. 나 찐따야. 아 오늘 저 뭐야 컨텐츠 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아 이 개같은 거 방송 시작 지점이 너무 낮으니까 진짜 방송 개같이 하기 싫다. 11시에 뭐 이렇게 경기 끝나고 뭐하고 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콘텐츠를 11시 반쯤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끌어모으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12시쯤으로 갔어. 아 그래 너 저기 뭐야 그 초콜릿 줬더만. 초콜릿 뭐지?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그래 두바이 초콜릿 그거랑 저기 저 양주 달모어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주고 갔어. 형이 영도 하다 보면 천명 차던데요. 근데 이제 오늘은 컨텐츠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내가 어저께 같은 경우야 아이 뭐 들어올람 들어오고 말람 말어
하고 나 혼자 계속 떠들었어.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이야기하고 했더니 이제 쭉쭉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영도도 좀 받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은 컨텐츠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목이 잠겨요. 네. 사실 11시 반에 하는 것도 어제 컨텐츠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멍충아. 아니 오늘 무슨 날이야? 성지의 명곡 하는 날이잖아. 주말마다. 주말마다 하는 거잖아. 주말마다. 아프리카를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200명이 많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시작 지점이 낮다니까요. 망고 미르스티님.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컨텐츠를 11시 반쯤에 시작을 해. 근데 내가 오늘은 10시에 딱 켜가지고 10시 반에 딱 오면은 그래도 한 3,400명 들어와 있으면 1시간 동안 털면서 11시 반 컨텐츠 시작 지점 딱 그 전까지 털면서 뭐 예열 토크하고 그러면서 좀 컨텐츠 하는데 좀 몰입감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시작 지점이 이제 뭐 이제 300명도 안 돼갖고 지금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내 좀 너무 힘들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방송 들어와가지고 뭐 보는 사람들은 뭐 이런 고충에 대해서는 사실 일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하기 싫었어 사실 진짜로. 아니 뭐 해야지 뭐.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올림픽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좀 재수 없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난 올림픽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유럽 시간대랑 너무 그게 보통 9시, 9시 반 이럴 때 해버리니까 이게 시간 시차가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올림픽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 올림픽이 뭐 개노잼이니 뭐니 그런 거는 네 주관적인 생각이고 재밌게 보는 사람들 매달 하나하나씩 올라가는데 어떤 경기가 흥했는지 그리고 열심히 선수들이 자기들 노력으로 시간 그 몇 년 4년인가 그 시간 동안 6년인가 그 시간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룬 그 딱 한 번 있는 그 기회에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이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사람들한테 그 스포츠가 딱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잖아. 거기서 이제 그 실력으로 겨루고 응? 순수 실력으로 페어플레이 평화 뭔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 올림픽 무대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참 멋있다고 존중을 너무 하지만 내 안은 뭐냐면은 내 방송 시간이랑 겹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든다 이거지. 한편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지? 한편으로는 아 빨리 올림픽 좀 끝났으면 좋겠다. 아 막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한다고 안 한다고 몰라.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씨. 그러니까 8월 11일 날 끝난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고 거기다 지금 뭐 결승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힘든 것 같아. 앞머리 아까 머리 감기 전에 보니까 한 요 정도 왔던데 요 정도. 요 정도는 와야 돼. 그래야 이렇게 완전 완벽하게 좀 넘어가지 머리가. 아 근데 어제 보니까 너무 머리가 좀 지저분해가지고 원래 스프레이 안 뿌리는데 그냥 스프레이 뿌려버렸어. 아이고 하여간에 시작 지점이 낮을 때는 나도 참 불안하고 빨리 오늘 컨텐츠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막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요. 머리 내려보면 안 되냐고. 머리 어렵게 어렵게 다 세팅해 놓은 건데 이거 내리면 어떡해요.
어, 바이크 뭐 큰 바이크를 타야지. 덩치가 크니까. 코트님 전기세 슈퍼 유저예요? 뭔 말이에요? 슈퍼 유저라는 게? 아, 전기 사용량 1000kW 넘는 사람 가구를 슈퍼 유저라고 부른대요. 아, 신조어야? 네. 어. 저희는 뭐 1000kW가 아니라 10000kW 쓸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 지금 부지하겠습니다, 전기. 랄프가 뭔가 부업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지 어쩐지. 저희 집이. 빵키 뭐지? 아이고, 우리 곤조가. 곤조가 또 100개를. 곤조 고맙다. 그래. 야, 돌아다니지 말고 좀 집에 가까운데 만화 카페 같은 데라도 뚫어놓고 거기 가가지고 좀 어? 일본 만화, 허영만 만화 뭐 이런 거 좀 보면서 시간을 좀 보내라. 여기저기 싸돌아다니지 말고. 에. 아무튼간에 저는 전기세가 지금 7월달 요금, 아, 6월달 요금이 7월달에 나왔죠. 6월달 요금이 7월달에 나왔는데 80 얼마가 나왔고요. 예, 그 80 얼마가 나온 게 제가 봤을 때 랄프가 한 50만원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30만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관리비 토탈. 그러니까 전기세는 내가 봤을 때 한 40만원 정도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일반 관리비가 거의 20만 원인데 솔직히 일반 관리비라니까 봐봐. 한 봐봐. 일반 관리비라 얼마 나왔어? 일반 관리비 6만 원. 청소비 4만 원. 그러니까 야. 예? 그 말을 좀 또이또이 좀 말아먹어라. 아이 정말. 얼마냐? 그래. 전기세 딱 얘기하고 전기 제외한 요금 얘기하면 딱 나올 거 아니야, 인마. 아! 전기세 두 개거든요. 세 개예요. 전기세가 34만 4천 원. 공동 전기료가 39,000원. 공동 전기료는 전기료에 포함한 게 아니야, 이 씨발 놈아. 계속해. 어? 그러니까 엘베 사용료가 1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엘베 사용료랑 공용 전기료를 싹 다 거기다 넣고 전기세, 그냥 우리가 쓴 전기세, 순수 퓨어 전기세, 우리가 쓴 전기세 그것만 얘기하란 말이야, 씨발 놈아. 여기 있네요. 389,890원. 그래. 내가 말했잖아. 40만 좀 나올 거라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랄프가 35만원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고 나면은 뭐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공과세 잘 몰라, 대기라? 공과세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공과세 잘 알아. 공자랄이야, 임마.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내가 자동이체로 해놨는데 자동이체로 해놓으면은 그냥 이만큼 남았어요. 알아서 가져갈게요. 아, 예, 가져가세요.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이거지. 사실 자동이체라는 거는 그런 시스템이야. 뭐 알아서 잘 하겠죠. 뭐 잘 가져가세요. 이거지. 오토야, 오토. 에어컨도 많이 나오고 저기 저 PC 아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랄프가 무조건 비트코인 채굴한다니까 자기 방에서. 왜 안 믿어 여러분들? 100%야. 100%야. 자기 전에 뭐 비트코인 채굴하나 봐. 그러니까 전기세가 이만큼 나와 가지고 달에 관리비가 80만 원이 나오지. 토탈 해 가지고 공과금이. 내가 봤을 때 7월 달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야. 누진세 적용돼 가지고.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코트야, 내가 노가다 해도 나 시스템 에어컨에서 이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어? 야, 그거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100개 채워라 이 새끼야. 100개 채웠구나. 200개 채워 이 새끼야. 아, 아무튼간에 저 오늘 저 성지의 명곡 하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0분에 못 시작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아니 졸라 늦게 왔어. 아니 시청자들이 좀 빨리빨리 들어와가지고 대기하면 틀어져 있고 노래 틀어져 있으면 음악 감성하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지. 이 개놈의 새끼들아. 뭐? 어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오늘 10시 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건 모르건 켜지면 좀 기어 들어와가지고 좀.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진짜 내 방 시청자들한테 설문조사하면은 티켓 뭔가 뭐 티켓팅하고 그 뭐냐 그 웨이팅 맛집 가도 웨이팅도 안 할 것 같아. 맛집 웨이팅 40분 딱 줄 밀려 있어. 기다린다. 5월 그냥 같은 메뉴로 앞에서 아무거나 먹는다. 빨리 먹는다. 내가 봤을 때 전부 다 후자야. 웨이팅 절대 안 할 것 같아. 성격들이. 그러니까 뭐 좀 대기화면에서 음악 틀어놓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끼리 좀 얘기도 좀 나누고 어? 뭐 어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야기꽃도 좀 피우고 좀 그러고 있다가 어? 그러고 있을 때 진짜 딱 캠 켜지면은 그때 또 같이 어? 소통하고 그러면 좋잖아. 그걸 안 한다니까 애들이. 절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하라는 게 여러분들끼리 소통을 하라는 게 니건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니건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 뭐 존목질이 형성이 되고 오히려 방에 들어오면 뭐야 얘네들 왜 자기들끼리 막 빨아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닉네임 언급을 안 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잖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대기하면 딱 걸어놓고 어제 코트 형이 그 재밌게 봤던 OTT 보니까 재밌던데요. 아 진짜요? 저도 봐야겠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대화도 안 돼? 모르겠다. 내가 좀 오늘 좀 너무 저 여러분들한테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데 뭐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찾아와 주신 것 자체에 또 감사하는 거가 되겠지만 아 진짜 이렇게 막 올림픽 껴있고 이러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방송 초반에 이렇게 시청자 수가 너무 그 저점에서 시작점이 너무 낮으니까 이게 진짜 방송할 맛이 너무 안 나요. 거기다가 11시 반에 컨텐츠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11시 반에 컨텐츠 시작할 때 500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컨텐츠 진행이 힘들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오늘 컨텐츠 시작 지점은 12시로 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도 참가자들도 목이 잠길 거 아니야. 피곤하고. 야 세상에 시청자들 노래시키는 컨텐츠인데 어? 12시가 말이 되냐? 어? 사람들 다 목 잠길 시간이고 좀 있으면 잘 시간이고 그러는데 그게 이게 말이 되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 참 여러모로 좀 스트레스가 받는다 이거야. 아무튼 저 12시에 시작합니다.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시작 지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방송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지의 명곡 버즈 오늘 버즈 편입니다. 1등 상금 1등 상금 하고 12시 시작 해놔야겠다. 아니다. 12시 시작한다 그러면 12시에 기어들어온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는 차라리 이렇게 해놓고 자막에다가 좀 써놔. 12시 시작한다고.
그리고 오늘 저 구독자 이제 그 저 풀 영상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 오프닝을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 성지의 명곡 하는 날 같은 경우는 좀 업로드 영상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고 오늘 뭐 지금 성지의 명곡 하고 다른 뭐 컨텐츠들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트님 그러면 시작점 5,000명 vs 현금 500만원 뭐 고르실 건가요? 그냥 너의 팬가입을 고를게. 나는 다 필요 없고 금은보화 다 필요 없고 너의 팬가입만 원해. 이 개 거러지 새끼야. 어? 대가리 쥐어 짜가지고 그런 채팅 쓸 시간에 100원이라도 적립해서 제발 너의 팬심을 좀 보여라. 제 아씨가 중딩이라 돈 없다고? 너 센탕 까갖고 저 팀원이 나오는 거 100원마다 한 대씩 맞는다 너? 어? 팀캐시 없어? 제 아씨 팀캐시 100원이라도 빨리 적립해. 제 아씨가 중학생들 뭐 돈 없는 게 어딨어. 아, 엄마 지갑은 하지 말고 그거는 불효야 불효. 호로 자식 소리 들어. 절대 부모님 돈에 손대지 마. 어. 그래 팬가입해라. 팬가입해. 화질은 뭐 맨날 똑같은데요 뭐. 예. 야, 안경이 좀 무겁다. 이거 금색 안경 아니야? 윤승아이님 에드벌룬 87개 네, 감사합니다. 금태 맞아 이거? 예. 이게 금태라고? 금태 아니에요 그거? 야 검은색이잖아. 그 금태 갖고 금태. 어. 잘 어울리시네. 아이고 우리 윤세별님 고맙습니다. 에드벌룬 87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세별님 닦아야 될 것 같아. 기름 묻어있어. 야 안경 무겁다 이거. 아이 정말 아니 형이 또 아이 연기 짜증내는 연기 잘하지. 짜증내는 연기 티나지 확실히. 평소에 짜증 잘 안 내는 사람인데 이런 뭔가 날카로운 연기 하니까 잘 안 어울리네. 착한 사람이. 아 오늘 날씨가 조금 그나마 좀 덜 더워서 살만했는데 다음 주에 엄청 덥다는 얘기가 있다. 에. 원래 덥죠. 청라 지하차장 화재가 에일리네들이 아니라 저기 풍경채 2차 아파트라고 그러던데요. 저희 집에서 두 블럭만 더 가면은 있어요. 에. 꽤나 가까운 편. 꽤나 가까운 편. 예. 아, 전기차는 좀 시기상조 같긴 해. 아, 전기차 안 살라고, 나도. 뭔가, 깜짝 놀랐어. 그것도, 무슨 중국산 전기차도 아니고, Mercedes Benz에서 그랬잖아. 그 보상을 Mercedes Benz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모회사가 Volkswagen인데, 어.
아니 벤츠랑 아우디랑 같은 회사야. 그 모 회사가 헉스와이겐이야. 아, 아니야. 아 폭발은 아 그래? 벤츠는 그냥 멀세이리스야? 아 그래? 어 왜 난 그 둘을 똑같이 봤지? 아 그래? 오케이 새로운 걸 알았어. 자 오늘은 성재 명곡을 할 거고요. 성재 명곡은 12시 시작합니다. 아, 저 스피커 올리니까 좋긴 좋다. 소리 빵빵하죠? 어, 엄청 이제 진짜 스테레오 같네. 비싼 스피커 사놓고 한 몇 년이냐? 5년 동안 스피커를 발바닥 밑에다가 놔두고 저 책상 밑에 벽에다 딱 붙여놓고 쓰고 있었어. 50만 원이 넘는 스피커가. 어. 스피커를 이렇게 올려놓을 그 스피커 스탠드?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 스피커를 올려놓는 용도의 스탠드인데 뭔 30만원이나 하는 거냐고. 그냥 쇠덩이에다가 이렇게 삼각대 있고 거기 위에다 이렇게 스피커 한 조씩 딱 올려놓을 수 있는 딱 그건데 너무 비싸. 그래갖고 안 샀어 원래. 근데 알리에서 하니까 만원이야. 개당 만원. 2만원. 어. 형님 짠돌이지 그만하시죠. 전자녀가 엄청 음질이 좋게 들리니까 신기하다 나도. 알리가 싸더라고. 알리가 어 알리가 두 짝에 2만원. 뭘 짠돌이 짓하지 말라고. 스피커 스탠드가 30만원이면 사겠냐 너 같으면은. 스피커를 올려놓는 용도인데 어? 재기능을 하고, 재기능을 하는 것에 적당한, 그니까 그 기능에 대한 가치를 이제 지불을 하는 건데, 기능에 대한 가치가 스피커를 얹어놓는 그냥 그런 기능밖에 안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저걸 만들 때도 생각을 해봐. 쇠파이프 갖다가 그냥 좀 얇은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재질로 돼 있는, 어, 그 파이프에다가 그냥 저 대충 저 페인트나 좀 칠하고 밑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얹어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꽂아갖고 돌려가지고 어 스탠드 마이크 바닥 마냥 돌려가지고 놓고 위에 그냥 판때기 하나 팍 꽂아 놓으면은 그게 30만원이야? 그건 30만원이 아니지. 그렇지 않니? 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스피커 스탠드가 뭐냐면은 어 봐봐. 어? 이거 봐봐라. 89,000원이 말이니 이게? 어? 야 이거 봐봐라. 138,900원이 말이니 이게? 어? 이게 말이 돼? 어? 월에 1억을 벌건 2억을 벌건 이거는 그... 스피커 스탠드에다가 뭐 10만원 넘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 응? 우리가 산 거 알리 거 줘봐봐. 어.
야, 이게 그냥 스피커 이렇게 올려놓는 건데. 뭔 다른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야. LED가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선정리를 할 수 있게끔 딱 돼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스피커 올려놓는 게 뭔 시벌마냐고. 말이 돼? 근데 봐봐. 근데 알리 봐봐. 우리 이거 2만 원에 샀어. 3만 8천 원 아니야. 2만 원에 샀어. 원래 12만 8천 원. 어. 아니 그건 얘네들이 그냥 저기 장사 속이고. 누가 12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파니? 어.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제 기능만 하는 거라니까. 제 기능만 하는 것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아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2만 원 주고 사겠어? 아니면은 13만 8천 원짜리 스피커 스탠드를 사겠어? 맞지? 어. 퀄 떨어져도 죽어도 2만 원짜리 씀. 그러니까 내 말이. 근데 이거 리뷰가 좋아요, 밑에 내려오면. 그 고객 이용 후기를 봐봐. 이거 전 세계에서 쓰는 사람들인데. 어. 리뷰도 좋아. 완성도도 좋고 생각보다 묵직하다. 그리고 현역에서 음악하는 사람들도 꽤나 솔찬히 자기 작업실이나 이런 데다가 놔두고 하는 것 같아. 이거 봐봐. 맞잖아. 어. 야, 스피커 스탠드를 10얼마짜리를 주고 사는 거는 그냥 돈지랄이야. 어. 정말 돈지랄이야. 내가 봤을 때는. 기능이 그냥 스피커를 올려놓는, 그냥 말 그대로 스피커 플러스 스탠드잖아. 스피커를 올려놓다. 어, 스탠드. 이 기능만 하는데 2만 원이면 떡을 치지. 뭐 10얼마를 여기다 때려박어? 잘 생각해봐. 이거를 2만 원 주고 사서 20만 원이 남아. 24만 원이 남아. 24만 원이. 원래 26만 원인데. 24만 원이 남아. 차라리 24만 원으로 다른 걸 뭐 하겠지. 저거 10얼마짜리도 두 개 주는 하나예요, 저거? 하나에 10얼마예요? 하나에 10얼마야. 응? 하나에 10얼마라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래. 2만짜리. 그럼. 그치. 그게 맞아. 어. 영도? 영도는 10개 정도 막 모이면 내가 딱 한꺼번에 딱 틀어드릴게요. 예.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팔겠지. 근데 이제 좀 그런 건 있지. 야, 스피커가 임마, 새끼야. 스피커가 한 조에, 어? 100만 원이 넘는 스피커를 쓰는데 그거를 받치고 있는 스탠드는 튼튼해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어?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그게 맞겠지. 나는 아니야. 저 스피커가 KRK 거 입문용 스피커니까. 어, 저게 그래도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돼. 어, 두 짝 다 해서. 치지만은 넘어질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봤습니다. 검은 시대로 가주십시오. 이런 소비 습관 본받아야지. 본받을 것도 말 것도 없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아는 만큼 절약하는 법, 아는 만큼 배워가는 것이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어. 알리나 테모에서 검색할 줄 알고 그러면 같은 제품이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거지만 내가 어느 얼마나 그 서치를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심지어는 아예 똑같은 제품 아예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인데 이제 쇼핑몰마다 가격이 다른 경우들이 또 있어. 그럼 거기서 이제 찾아보고 어 제일 저렴한 걸 구매하는 거. 뭐 그런 정도의 쇼핑 스킬은 요즘은 그냥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쇼핑 스킬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사야겠다. 아, 뭐 사야겠다. 어, 그러니까 네이버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 그냥 갖다 사는 사람들 있어. 어,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있어. 뭐, 어, 페라리 남자 로션. 페라리 남자 로션. 딱 쳐. 네이버에 딱 뜨잖아.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그거 사. 어, 그런 사람들 있지. 네이버에 짭 향수가 많아? 모르겠다. 그런 거 안 사봐갖고. 나는 최근에 향수를 푸딩님이 두 개나 선물해줬어. 저 뭐냐 샤넬 거랑 또 디오르 어. 선물해줬지. 근데 뭐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향수를 안 뿌리니까 어. 어우 영도가 지금 버즈 민경훈만 4개야. 민경훈 영상이 4개야. 어. 지금 버즈 편인 건 버즈 편인 만큼. 어쩌면 우리는 마주 하나 나나나나나 버즈가 데뷔 때부터 떴지 아예 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버즈가 나왔으니까 어쩌면부터 떴어 버즈는 무명 때가 없어서 그냥 시작하면서부터 떴어 왜냐 그냥 얼굴이 잘생기고 미소년 같이 생긴 애들이 락 음악을 하고 밴드 음악을 하고 노래를 잘하니까 창법도 특이하고 누가 싫어해 아, 나 약 먹어야겠다. 약 줘라. 약을 좀 먹고 저 홍삼 스틱도 좀 줘라. 우리 푸딩님이 사다 주신 홍삼 스틱. 신발 뭐예요? 어? 아, 신발? 그거 푸딩님이 사다 주신 건데. 어, 호카. 그거 줘 봐봐. 그것도 푸딩님이 사다 주신 거. 오늘 풀영상 저기 저 오프닝은 그냥 화면 전환하고 나서부터 그냥 저기 해라. 어 그렇게 가라. 어 떠나지 마 사랑하잖아 내가 있잖아 너를 버렸던 그 사람에게 가지 말 이럴 수밖에 오 가벼워 뭐야 호카 개 가벼워 푸딩님 대박 fucking 호카 와 가볍다 호카 가볍네. 호카가 가벼워. 뭐야, 왜 부금 왜 이렇게 나와? 뭐야, 왜 이래? 샥
신발을 또 이렇게 사다 주셨어요. 헤이, 띠용. 너무 이뻐. 오, 너무 이뻐. 역시 운동화는 화이트야. 진짜 이쁘다. 와, 이거 20만 원이 넘는구나. 호카 이쁘다. 고맙습니다. 라피야 갖다 놓거라. 잘 신을게요, 호카. 예. 잘 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딩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이즈 맞냐고? 사이즈 내가 말씀드렸어. 내가 275, 270에서 275. 왜 방송 그 저기 성지의 명곡 시간 시작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냐면 시청자 수가 너무 없어서요. 예, 저기 시작 지점이 너무 적어서 조금 더 이제 사람들 더 들어오면 그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12시로 해놨습니다. 예. 전부 올림픽 보는 사람들이 많죠. 올림픽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봐야죠. 예. 내려놓은 거 아닌데? 뭘 내려놓고 해. 지금 내려놓을까 생각 중이야. 방송을 내려놓을까 생각 중이야, 지금. 매주마다 너무 스트레스다. 야, 나 저 면봉 좀 줘라, 랄프야. 떠나지 마, 사랑하잖아. 내가 있잖아. 너를 버렸던 그 사람에게. 아,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11시 반에 시작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다 쓰셨어요, 면봉? 지질이 운도 없어요. 방송 시간이 하필이면 11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세계적인 축제 이 올림픽 응? 플러스 또 이제 막 휴가철이고 하다보니까 너무 안나와. 저번주 에 비해서 너무 안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초반에 계속 이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널 지킨 남자를 몰라. 40분.
아무튼간에 오늘 좀 늦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나는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랄파한테 물어봤지. 야 오늘 뭐 없지? 근데 오늘 올림픽 있어요. 뭐? 야 어제 없대매. 낮의 결과에 따라서 저녁에 또 시원하고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음악 방송 뭐 아이돌밖에 없으니까 예전에는 진짜 다양했잖아요. 막 포크도 있고 락도 있고 댄스 아이돌 발라드 3인조 그리고 이제 드라이 리허설이라고 이제 음향 리허설을 아침에 하면 가수들이 쫙 가져가 서로의 음악을 노래를 들어요 그 아침에. 그럼 이제 거기서 박수를 받으면 진짜 노래 잘하는 거.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수가 노래를 하면 다들 박수를 쳤어요. 아 잘한다. 아파도 안 영요. 생방송이네요. 안녕하세요. 물갈표. 네 반갑습니다. 곱등이 덮밥님 고맙습니다. 통큰 팬가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12시입니다. 여러분들, 12시 시작을 하고, 버즈 노래로 하니까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승하셨던 분께서, 이번 주까지, 무떠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무고, 따블로. 그래서, 이번에 버즈 편에서 그분이 우승을 하시면, 예,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승자가 나오게 된다면 1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아니야, 무또 한번 했었잖아, 림크스가.